좀 어렵죠? 어려운데 공개 키 비밀키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자, 보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원래 문서가 있어요. 원래 문서를 이렇게 서티파이드 키에서 내 비밀키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낼 때는 상대방의 공개 키를 집어넣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키를 두 가지 쓰는 거예요. 내 비밀키하고 상대방의 공개 키를 같이 보냅니다. 자, 이렇게 보냈어요. 상대방은 무슨 키로만 열수 있어요? 이 공개 키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키를 내가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B다? 그럼 B 사람을 써요. 왜냐하면 공개 키는 다 오픈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내면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느냐? 이걸 보내요. 그러면 공개 키는 항상 무슨 키로만 열수 있다 그랬어요? 짝을 맞춰야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의 공개 키로 문서를 해서 A라는 사람한테 보내면 B라는 사람이 열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왜냐면 A라는 사람의 비밀키, 그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A만 갖고 있어요. 비밀키는 나만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냐? 내가 보냈어요. 중간에 B, C, D, E 누가 가서 해킹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보내는 사람의 개인키는 오직 전 세계에서 한 명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만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이 해결이 되죠. 이해 되셨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되지? 이걸 왜 써? 보냈어요. 보냈더니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A는 야, 이거 홍길동이 보낸 게 맞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홍길동인 것처럼 해서 보낼 수 있죠. 왜냐면 공개키는 널려 있으니까 내가 굳이 안 보내도 내가 제3자처럼 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면 그 사람은 나인 줄알거 아니야. 제3자인 줄알거 아니야. 그럼 서로 아까 전에 키라는 거는 서로 인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내 비밀키로 보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열었을 때그 키를 내가 보냈다는 게 갔으니까 내 비밀 공개키가 오픈돼 있으니까 그 키로 집어넣어서 열리면 아, 이 사람이 비밀키로 집어넣은 거구나. 이 사람에 대한 보내는 사람에 대한 인정도 되죠. 그래서 키를 두 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인증을 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를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내는 사람에 대한 인증을 해줘야 되고요.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을 인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의 개인키, 그러니까 비밀키, 공개키를 같이 해서 묶어서 보내주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키를 두 개씩 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주고받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랬죠?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랬어요?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이 문제가 있어 그랬잖아요. 이거. 처리 중인 데이터를 가르쳐서 허가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방지. 이게 다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키를 하나만 갖고 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개키, 비밀키를 쓰게 되면 얘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인터넷에 이런 그 보안을 쓸때 나온 게이 공개키 알고리즘이에요. 아직도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행 같은데, 은행에서 만들 때 쓰는 게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씁니다. 어디서도 쓰느냐? 여러분들 저기 있죠. 은행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뭐 지금 공인인증서 다 쓰잖아요. 그죠? 공인인증서 쓰는 방법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이거예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고받았는데,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해시라는 거 있습니다. 오늘 어렵죠? 그냥 보고 흘러 들어가면 됩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잘 보완이 돼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시라는 게 있어요. 이 해시라는 게 뭐냐면, 이 메시지 자체가 아까 전에 계약서를 보냈는데 서쪽에서는 10원이라고 하고 나는 100원이라고 해요. 아까 전에 서로 인증은 됐어요. 내가 보낸 거 인증됐고요. 받는 사람도 나로 인증이 됐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서로 중간에 이 사람이 혹시 중간에 바꾸지 않았을까? 계약서가 왔다 갔다 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계약서를 10원이라고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100원이라고 우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원본 문서에 해시 펑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걔를 넣고 돌리면 이런 키 값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얘는 문서 값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고유 번호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이 고유 번호는 이 번호를 알면 얘를 생성을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일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내서 이 키를 가지고 이제 암호할 때 같이 넣어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서를 받았어요. 문서를 받았으면 얘도 해시 펑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키가 나와야죠. 그러면 아, 문서가 서로 안 바뀐 거구나. 나중에 서로 너 10원이냐 100원이냐 이런 거 갖고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느냐? 이 문서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얘가 문서를 변경을 했어요. 그럼 해시 펑션에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안 나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서로 메시지도 인증이 되죠. 이런 걸 하는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합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이 보안 인증 시스템을 쓰게 되면 인증을 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이 키는 비밀번호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비트로 돼 있어요. 010101인데 이 비트의 조합이 128키, 256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128키하고 256키를 깨는데 슈퍼컴퓨터로도 몇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인증 키를 해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쓰는 거예요. 이 키에 대한 조합을 깨는 게. 얘는 또왜 나왔느냐? 내가 이 공개 키를 만들어서 A라는 상점이 보냈어요. 야, 나 우리 나는 저기 쇼핑몰이야. 나는 A은행이야.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A은행이 아니에요. 키는 만들어서 보냈는데 A은행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은행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은행인 것처럼 해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 기관이 진짜 이 기관인지,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나인지, 이상철인지. 왜냐하면 키를 이상철이라고 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쓸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상철이냐? 보증을 해줘라,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인증 기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겁니다. 키는 누구든지 생성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에 의하면. 그런데 이 키를 만들어서 이 키를 보통 은행이 해주지요.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 계좌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상철인지를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은행하고 또 어디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6개 기관인가가 있어요. 공인인증해주는 기관이. 그 기관에서만 1년에 6천원인가 아마 이런 비용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처리해주는데 대부분은 은행에서 나온 인증키 가지고 다쓸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거 다 쓰잖아요.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쓰는 거 거의 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다쓸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어떤 기관이나 들어갈 때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은행 거 말고요. 다른 걸 써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그 정부 공인인증기관 6개 기관에서 발생하는 게 예스사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만들어주는 키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이 키를 만들어주는데 이 키가 진짜 이상철이에요, 진짜 KC 대학이에요, 진짜 우리은행이에요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받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 인증에 대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비용을 받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걔를 우리가 전자서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서명이 이런 시그니처가 아니고요. 내 비밀키가 인증키가 되는 거예요. 내 비밀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이런 키 제도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는. 그런 게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해뒀죠.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얘는 왜 이렇게 빠졌지, 갑자기? 넘어가고요. 전자인증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뭐이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키 인프라 같은 경우도 넘어갈게요. 이게 PKI.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인증기관이 있었죠. 은행 말고. 그거를 얘기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이 중간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둬요. 그래서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다가 시스템이 갑자기 빡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뒤집어질 겁니다. 그죠? 1초에 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구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로 전력이 차단되는 거를, 문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UPS 같은 것도 놓고요. 자동 전력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끊기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또는 하루 정도든 전력을 자체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돼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여기서 하다가 해킹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백업할 수 있는 듀얼 시스템이, 미러링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 회사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죠? 망가지면 그냥 하루 노는 거예요. 그죠? 좋겠죠? 한 2, 3일 놀았으면 좋겠죠? 나중에?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백업이 잘돼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망가져도 바로 복원이 돼요.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안 소싱도 한다는 게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그 임대해서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조치가 필요한데 일단 요게 필요합니다. SLA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요게 뭐냐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할 때도 뭐냐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게 당신은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라는 걸 서로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컴퓨터를 요즘은 이제 전산실에서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것도 다 외주주거든요. 큰 대학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고장나서 콜한 지 1시간 이내에 와서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하루냐? 1시간이냐? 아니면 뭐 8시간이냐? 이런 걸로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런 규정을 우리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와서 정해주는 거죠. 이게 뭐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CPA 이런 사람들도 가서 만약에 무슨 회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서 몇 시간 이내에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걸 이제 규약을 내줘 놓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대로 처리를 안 해주면 우리가 거기다가 클레임을 걸 수가 있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거라. 또한 가지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도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겠죠? 핸드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핸드폰이 좀비 핸드폰이 될 수가 있어요. 잘 해주면 되고, 소프트웨어 품질도 이런 거를 이제 처리해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이제 품질 관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합시다.